오늘은 그 욕실 히터를 샀네요. 그 욕실에서 쓰는 온열기죠. 안 살려고 하다가 그냥 그 컴퓨터 할때 손이 자꾸 시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떨까 하고 이제 사보는 거예요. 대충 그래야죠. 이 스펀지는 이게 좀 단점이에요. 잘안 끈해지는 거. 대충 끝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 집을 제가 산 이유가 이게 선이 4m라고 하더라고요. 딴 데보다 조금 길은 것 같아서 여기를 샀어요. 이렇게 하고.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것도 전선도 되게 튼튼하네요. 이제 두꺼워요.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줄 알았더니 0.75밖에 안 되네요. 생각보다 두껍진 않다. 그리고 EX네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그 저기 이게 없어요. 그 뭐라 그러지? 접지. 이 와트 수는 이제 두개 키면 500이고 한개 키면 250 정도 그렇게 되는 거죠. 233인데 대충 그렇게 해서 월 5만 5천 원이라고 써 있네요. 그러니까 계속 틀었을 경우에 5만 5천 원일 거예요. 근데 이제 한두 시간 키면 이렇게는 안 나오고요. 5,000원 정도 하겠죠. 3,000원 정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계속 킬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빠지겠죠? 이렇게. 이것도 따로 5,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리고 겉에 이제 고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고무로 돼 있고 내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열에 녹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잘 처리돼 있네요. 이걸 살까 말까 했는데 사길 잘했네요. 열 처리가 잘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열에 녹지 않겠죠, 웬만하면. 그래서 이게 너무 꽉 돌리면 안 되고 안 돌아갈 때까지만 살짝, 그렇죠? 너무 살짝 하지 말고 딱 멈출 때까지 살짝 이걸 이렇게 자꾸 꽉 돌리지 말고 항상 그걸 지켜야죠. 한번 해봐야죠. 이제 켜볼게요. 와, 굉장히 밝다. 눈이 부실 정도네요. 그 다른 분들도 이게 이제 눈이 부시다고 하던데 진짜 그 정도네요. 그리고 이게 따뜻한 느낌은 이제 30cm 정도, 그러니까 두뼘 정도, 두뼘 정도에서 이제 조금 따뜻한 느껴지고. 한뼘 정도의 크기에서는 좀 뜨거운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선 설명하려고 껐어요. 이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 따뜻하게 키우는 걸로는 부적합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따뜻한 느낌이 직접 피부에 닿았을 때, 그냥 따뜻한 거보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만 된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크게 이제
이걸 갖고 훈기를 느끼고 그런 정도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 훈풍기 있잖아요. 온풍기. 온풍기, 훈풍기라고 하는데 그걸 사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1000와트죠. 1000와트 이상이에요. 그 이거는 200와트? 그죠? 와트 수가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좀 이제 그래 용도에 맞게 쓰면 되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너무 밝아서 첫 번째로 실패한 것 같고, 그러네요. 이게 이제 마우스 앞에다 놓고 하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 안 되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